누구나 하는 것처럼 강아지하고 옷 구경도 할 수 있고. 옷 구경. 저 옷에 막 묻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네요. 그래서 안 되지 않아요? 강아지가 인간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음료수 수입하는 데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강아지 이런 데도 들어올 수 있는데 장난감 가게. 그리고 저하고 얼리가 약국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강아지 못 들어오는 데가 진짜 없어요. 어디든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럼 다 갈 수 있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든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 식당. 오. 일단 우리가 여기 식당 들어왔죠. 근데 제가 혼자 들어온 건 아니고 올리가 저랑 같이 들어왔죠. 올리 안녕. 이 스페셜 메뉴 스트로베리 벨진 와플 시켰어요. 딸기에다가 윕크림이랑 와플 같이 먹을 건데 근데 저만 와플 먹는 건 아니고 강아지를 위한 메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바로 메뉴 여러분과 함께 보이도록 할게요. 차트 커피 패티 이거는 소고기 강아지로 한 소고기도 있고 치킨도 있고 치킨하고 빵 그리고 야채하고 밥도 있고 강아지를 위한 아이스크림까지 있습니다. 강아지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까지 있는 거면 와 강아지 천국에 와봤네요. 진짜 천국이네. 와우. 맛있겠다. 아 야. 이렇게 그럼 좀 댕댕이 음식. 어머 알고 있어 냄새. 아이고 올리 신났다. 배고팠나 보다. 고기부터 먹네. 배고팠나 보다. 좋아요. 강아지 함께 식사해보니까 확실한 거는 혼자서 먹는 것보다 이 진짜 친한 친구 강아지와 함께 먹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 외롭겠다. 와우! 그렇게 많아요. 아이고, 와, 진짜. 그림 같은 모습이다. 야, 아, 장민이 형은 너무 꿈꾸고 있어요. 아, LA 가야겠네. 저거 정말 해보고 싶은. 역시 여기서 좋은 점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강아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친구입니다. 우리가 모두 같이 이렇게 강아지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강아지랑 그냥 놀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니까요. 나도 가고 싶다. 여러분도 이렇게 강아지를 위한 만족, 강아지를 위한 천국뿐 아니라 이 아름다운 날씨에다가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을 한번 즐겨보십시오. LA에서 올리하고 조셉이었습니다.